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한 60대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계속 물대포를 쏘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. 안서연 기자입니다. 그제 도심 시위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계속됐습니다. 시위대는 경찰의 차벽을 넘어 밤 늦게까지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은 18만 리터의 물대포를 뿌리며 시위대를 저지했고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가톨릭 농민의 소속 69살 백모 씨가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.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살수자 운영 지침에 의하면 직사 살수를 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가슴 이하 부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머리 부분이 즉각적으로 가격을 당했고 넘어진 상태로 그 가격을 당했습니다. 경찰은 밧줄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차벽을 훼손하려는 과격 시위에 대한 응당한 조치였을 뿐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일부 시위대가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해 폭력 시위를 벌였다며 불법 시위 주도자나 폭력 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파손된 경찰 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합니다.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위 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SBS 안서연입니다.